자, 여기는요, 라오스, 렁카이 국경 지역이죠. 국경 지역을 좀 넘어서 오면은요, 부타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나라는 이제 불교의 나라잖아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하나의 문화적인 공간이에요. 부타공원이라고.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조그만 문으로 들어갔는데, 와, 지금은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쌈콘 타오다이. 갑자이. 1인당 15,000원이네요. 15,000원. 가자. 이 어디 갔어? 내야 돼? 겁자이.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타공원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유적지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불국사도 있고 뭐 하듯이 부타공원. 불교의 나라에답게.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이렇게 큰 거 보이는 거 있죠? 시커먼 거. 이게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뭐 다들 이렇게 해서 잘 꾸며놨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음료수도 이렇게 또 한 잔씩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부타공원 쪽으로 해서 이제 입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를 지은 게 많아가지고, 죄를 지은 게 많아서 미스터 문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버리고 갈게요. Wait a minute. One, two, three. One, two. 누워 있는 거를 와불상이라고 하나요? 스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것도 있고, 이거 보세요. 겁나게 오래됐죠?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봐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라오스 부타공원입니다. 가치가 있는 문화의 공간이죠. 이제 여기에다가는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가 봐요. 뭐 여기 보면 징도 있고. 이거 그냥 막 징 때려도 되냐?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때리는 거야? 어? 네, 이런 식으로 뭐 징도 때릴 수 있네요. 양쪽으로 잘 좀 되게 좀 해달라고. 코끼리도 옛날에는 코끼리의 나라죠.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나라인데, 태국이랑 메콩강에서 코끼리 타고 싸우다가 개 털렸어요. 싹 털렸어요. 코끼리도 털리고, 코끼리가 완전 피바다가 됐었죠. 코끼리로. 이게 와불상인데 엄청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코끼리도 라오스에서는 사실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불상의 개수는 모를 정도로 세볼 수도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랑의 큐피트의 화살을 쏘실라 가시네.
큐피트의 화살. 누가 첩 맞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예? 어마어마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예, 종교적인 걸 떠나서, 예, 그냥 하나의 문화의 공간이라고, 예, 봐주세요. 여기는 여행 상품에도 없지 지금? 있나? 네, 있어요. 지금은 있어? 네. 미스터 문은 저기에서 정상에서 지금, 예,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예, 이게 끝난 거고요. 이쪽으로 돌아야 되나? 이쪽 돌면 저쪽으로 나가네. 이쪽으로 빠지자. 끝에. 예전에는 여기 짠이랑도 오고 저희 어머니도 오셨던 곳이죠. 가족들 다 한 번씩은 오셨던 곳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에게 또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걸, 예전에는 여행 상품지에는 없었대요. 없었대요가 아니라 없었죠. 없었는데. 예, 지금은, 예, 여행 상품으로도, 예, 있죠. 이렇게 가로, 세로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듯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스님들이 다들 이렇게들도 계시고. 돼지 머리네. 예, 픽! 신! 신무! 무! 말을 타고 계시네. 이렇게 또 관리를 해주시네요. 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끼가 많이 끼고 있으니까. 용이네. 용. 근데 용이 현찬타. 응? 용이 이상해. 라오스 용은 이상해. 아, 새끼용이 아니라 션찬어 애가 아파. 얼굴이 아프게 생겼어. 여행 상품지긴 해도 문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 현재 라오스에 사람들이 현재는 많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한산합니다. 예전엔 뭐 여행 상품지는 아니었어도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행 상품지로도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예, 발길이 이어지겠죠. 근데 단, 자, 이거는 알아두세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막 꽃 같은 거 꺾고 하지 마세요. 벌금 있습니다. 예, 벌금은, 예, 미국 달러로 100달러입니다. 예, 100달러에 벌금이 있으니까요. 괜히 뭐 와 오셔가지고 뭐, 예, 껐덕거리신다고 또 꽃 같은 거고 뭐 나무 같은 거고 꺾으시면 안 되고요. 저 우리, 예, 언니. 아이고, 저 언니 또 올라가시네. 네, 한번 가볼게요. 스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새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외국에서 또 오셔가지고 오.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또 바꿔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우리는 다 둘러보는 동안에 미스터 문은 지옥의 문에서 내려오질 못하네요. 지옥의 문에서 내려오질 못해.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지옥에서 풀어주질 않네. 아, 우리 형 왔어. 클라스 있는 형. 암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부타공원을 한번 살짝
예, 둘러봤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요 길지는 않아요. 예, 짧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 예, 그 부분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자, 2022년도 예, 10월 10날 제가 예, 여기서 영상을 예, 찍고 있네요. 자, 지금 예, 한국 시간으로는 6시입니다 예, 여기 라오스 시간으로는 4시지만은요 예, 자, 영상 예, 보신 분들 예, 구독 좋아요 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